네, 자투신당의 전장원입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만 더 아셔야 되는 거는요. 시내에서 오는 귀에는요. 본인에게 어깨에 나리는 빨가가고 꽃잎과 같아서 예측 부릅니다. 이 귀에가 올 때는 때로는 기쁜 소식으로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운을 끌고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김경일 박사님 심리 테스트 이런 거 한 번씩 쳐다보면 쇼츠로 올라올 때도 있죠.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 금방 지나갔는데 여러분 농구하는데 골릴라 몇 명일게요? 이래도 우리 모르거든요. 한 번씩은 어떤 그림을 보는데 당신이 보실 때는 얘가 까마귀로 보입니까? 모자로 보입니까? 할 때도 있죠. 순간순간 그렇게 오십니다. 신의 귀해라는 것은요. 때로는 이 사람의 대치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 향후에 이제 이 사람의 어떤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이때까지 사업도 괜찮았고 가정도 편안했고 내가 뭔가 어떤 변화라는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본인에게 이 운이 들어와서 신에서 지금 얘를 텐션 있게 올리려고 한다라면 이 사람한테 먼저 대치 능력을 먼저 보는 거거든요. 얘가 이런 운이 왔을 때 얘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치하고 있는가. 얘가 이런 운을 줬을 때 얘는 공부를 어떤 식으로 지금 본인이 만들어가는가. 만약에 이 사람이 신에서 주신 이 기회에서 이 사람이 대체를 아주 잘 하셨을 때 심리 테스트처럼 아 당신은 약간 스토커입니다. 당신은 아니면 약간 조울증이 있습니다. 이 판단처럼 거기에 합당한 문제를 또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아 그때 잠시 힘들었는데 사업은 그냥 정상 궤도예요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사업은 힘들었는데 그 후로 이 양반이 좀 더 업돼서 올라갔어요. 이게 바로 신의 귀해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거창하게 생각을 해서 신이 나에게 어떤 거룩한 시험지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아요. 하늘에서 본인에게 하늘천 땅지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내려올 일 없고요. ABCD 영어 내려올 일 없습니다. 하늘에 주시는 거는 오늘 만났던 당신이 만났던 그 사람이 신일 수도 있고요. 어젯밤 꿈속에 만났던 예기치 않았던 어떤 소식들이 당신의 신의 귀해일 수 있습니다. 불운이 오든 행운이 오든 그 순간에 본인들께서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걸 현명하게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때 한번 보니까 저 아이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내릴 때 웬 운동을 한 사람들도 아닌데 그 남자가 쫓아 올라가서 정확한 그 각도에 그 아이를 잡아내리는 것처럼 그 아이도 그 순간에 이 남자가 신이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랬으면 죽었을 텐데 그렇듯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신이 우리들에게 좀 더 높은 수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그거는 우리를 볶아먹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좀 더 좋은 어떤 조건을 주시려고 신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깨에 내리는 눈과 같고 이 어깨에 내리는 꽃잎과 같으니 본인들께서 그 모든 상황을 흔쾌히 받아들여 보세요. 그러면 본인들의 살림이나 본인들의 어떤 생각이 이런 폭들이 전체 넓어져 있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겪었던 고통이나 내가 받아왔던 힘든 상황 속에 당신도 나도 성장하였고 신은 나에게 기회를 주러 오늘 줄다름을 치고 계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투신당의 정정은이었습니다.